근데 여기는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모든 다양한 인종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할아버지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침을 삼켜도 목이 아파요. 약을 달라대학교 앞에서 열흘치를 미리 처방을 했거든요. 그 잘했어. 와, 분위기 좀 쎄했어. 그러니까 동남아가 오토바이랑 차가 많다는 거예요. 목공사 얼마니야? 와, 잘 나와. 오케이. 여기 일단 태국이요. 아주머니들이 되게 재밌어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되겠네. 7시 3분입니다. 해가 좀 늦게 떠요. 베트남보다. 지금 10월 24일인데 사람들 해수욕을 골랐습니다. 오전 6시가 채 안 됐는데 해는 뜬 것 같아요.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해가 좀 일찍 지고요. 베트남보다 훨씬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지도를 전화받는데 어떻게 시간대가 굿모닝카 굿모닝카 해변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 정도? 식당 문 연데 없습니다. 다 닫았습니다. 아쉽다. 이 집 장사 겁나 잘 돼요. 샀다. 진짜 바글바글해요. 해변에서 봬요. 보통 이 정도 날, 그, 시간이면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한 11시, 12시 정도 쨍쨍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선선하다까지는 아니고 바람이 일단 많이 불어요. 바닷가니까 그렇겠죠. 이 해변 길이가 엄청납니다. 어제 잠깐 1부만 걸었는데요. 지금 바로 앞이거든요. 10m? 근데 다낭에 아침 5시 반, 4시 반 이때 막 아줌마들 춤추고 막 여러 번 하고 이러는데 Very nice. 우후. 우후. 길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해는 떴는데 이게 베트남 와서 여기도 나무들이 엄청 크거든요. 보통 아파트 한 5층에서 한 7층짜리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새를 한번 보고 싶어. 새 소리가 요상해요. 들어봐야 돼. 막 뿅 뭐 이러는데 많아요. 이런 새들이 새꽃에 이렇게 지저대면 제가 깰 수밖에 없거든요. 뭐야, 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새 어떻게 생겼는지. 바다 다 나왔습니다. 배만 있고요. 걷는 사람 한 명.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광경이 펼쳐집니다. 네, 사람 없죠? 분위기 확실히 다르죠? 사와디카. 역시 진짜 관광지라서 눈만 마주치면 여기도 인사해요. 근데 두 손을 딱 모아서 인사하더라고요. 꽃미래 한
갑니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그래서 다낭다낭 그리는구나.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 휴양객들이, 그 관광객들이 많아서 거기는 유흥 뭐 이런 게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없습니다. 대놓고 다낭 도착한 첫째 날, 그러니까 혼자 솔로 여행 첫째 날, 해가 지금 4시 반인데 이뻐요.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름봐. 저 산 뒤에 저게 우와 우와. 숙소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힐튼 호텔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앞에 힐튼 호텔입니다. 베트남에선 뭐 한국 간판 기본이고, 호치민 빼고 다른 인종들, 특히 흑인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모든 다양한 인종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호텔도 가격을 알아봤거든요. 4층짜리인데 일단 해외 나와보시면 한층 한층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로 보통 아파트의 높이에 한 1.5m가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괜찮더라고요. 블링블링하고 풀장도 여기 있어요. 수영장. 물어봤는데 가격이 이게 1박에 10만원이 넘습니다. 절대 안 자죠. 파빌리온이 1박에 25,000원에서 3만원인데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심이 보이지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도심 저 빨간색 절이 보이네. 하늘을 보소. 하늘 보소. 오메.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바다 보이네. 바다 보입니다. 자, 침을 걷어서 카메라 넣어보겠습니다. 코코넛 주스 한번 먹어보려고 왔는데 문 연 데가 없어요. 네. 코코넛 주스. 오토바이 대수는요, 베트남이 훨씬 많고요. 자동차는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베트남은 차든 오토바이든 좀 서행해요. 30km, 40km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현지인들이 많이 타니까. 신호대도 없고, 뭐, 그래도 자기들끼리 서행하면서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양보하면서, 양보는 아니고 그냥 요령과 대처해 나가는데, 여기는 외국 관광객들한테 차랑 바이크를 엄청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호 무시, 그리고 속도를 안 줄여요. 속도 안 줄입니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 같아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차나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심리? 그래서 바이크를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같이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 걸어다니려고 마스크 차라 거의 뭐 이런 거지. 아 여기 길을 잘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으나 말 된다. 그렇게 안 더우니까, 그렇게 안 추우니까. 날씨가 딱이에요. 제가 땀을 안 흘리려나 지금. 원래 한 바가지 흘려야 되는데.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괜찮나요? 가족 단위로 오시면 민망한 꼴 겁나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보이스트릿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이게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보이스트릿 거리인데 남자애들이 여장을 하거나 혹은 수술을 했거나 한 애들이 하는 술집 바들이 그냥 가라오케 그냥 그 거리 전체가 근데요 촬영을 했는데 저 못 내보내겠어요. 뭐 제 방송이 제 채널이 일단 가장 큰 목적은 그냥 저 기록이고요. 기록이에요. 그리고 교육방송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 영상은 궁금하시면 직접 와서 저 그 거리를 한번 걸어보세요. 뭐. 아니 제가 성소수자 뭐 그런 편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성소수자들 인권 존중하고 잘 압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왜 소수자들 있잖아요.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왼손잡이 차별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인권 감수성이 있거든요. LGBT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태국은요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냥 코리아타운처럼 한 동네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투숙객들 중에서도 3명이 그런 애들이에요. 아, 그런 애들이라기보다는 남자애거든요. 남자인데 좀 아예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구분이 돼요. 느낌이 조금 어? 뭐지?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꼭 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흑인도 봤어. 예, 봤고 베트남 혹은 뭐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중국인들 같이 생긴 사람도 봤어요.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기대 가면요 거짓말 아니고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야. 제 소감 여기 길에 다니시면요 그런 거리 가면 10명 중 9명이 그런 애들이고요. 보통 일반 거리를 걸어도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그냥 목격돼. 그냥 톡톡 만나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아침 때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퇴근했거든요. 애들. 제가 듣기로 그게 가만하기서 구하소서 그런가? 황정민이랑 이정재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태국에 성전환 수술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업소에 일을 하는데 성전환 수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지금 막 찍혔나 모르겠는데 뛰어가고 있는 저 친구들이 이제 톰보이라고 합니다. 성을 바꾼 건 아닌데 여자인데 정체성을 남자같이 사는 그 가만하게서 봐서 그 영화 보면 그 업소 일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전환 수술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비용 마련을 위해서 유흥업에 많이 종사한다 하더라고요. 들어갔던 쇼핑몰이거든요. 여기는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와서 그 유흥이나 이래 활락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쇼핑몰 안에 그냥 집어넣어 버린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오락실도 있고요. 재밌는 게 많아요. 환전한다고 미처 이쪽 주변을 촬영을 못 했는데 블링블링 합니다. 이뻐요. 예. 이거 비행기가 건물에 꽂혀옵니다. 아, 근데 여기 애들이 많아요. 아동복도 팔고요. 아이들 관련한
그 기념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도 피자, 치킨, 뭐 그런 거. 저기 뭐죠? 버거킹이 24시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 해요. 들어가 봤는데 문 닫혀 있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걷고 있는 사람이 저랑 저 건너편에 할아버지랑 또 현지인 커플. 여기 일대가 제가 지금 일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약 한 거리로 200m 정도, 200m 정도가요. 길 건너,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이쪽이 인디안 거리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타운인 것 같아요. 인도 타운. 문 다 닫았죠. 재밌는 게 이쪽 거리에 마사지 하는 여성들이 현지인도 있거든요. 태국. 근데 인도 분들도 있어. 네. 위에 전선 보이시죠? 정리 엄청 안 돼 있죠. 거리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이쪽 거리를 걸어봤는데, 그리고 인도 마켓도 들어가봤는데, 그쪽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백인들보다는. 네, 거리가 이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고요.